안녕하세요. 미국 항노화 전문의 골병렬제 윤정현입니다. 오늘은 수면과 동맥경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뭐 신경과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정신과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또 수면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특히 수면 무호흡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또 관심이 많기도 하죠. 그런데 수면 무호흡으로 인해서 동맥경화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동맥경화와 심근경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가장 쉬운 것들로 생각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수면과 동맥경화를 전혀 다른 나라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가장 쉬운 걸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수면 무호흡이 있다? 지금 당장 병원 가시든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세요. 약기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거 하셔도 되고요. 무작정 수술을 하실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수면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어떻게 동맥경화가 발생을 하게 될까요? 수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을 리셋을 시켜주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어주게 되고 우리 몸을 회복을 시켜주는 거죠. 우리가 계속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컴퓨터에서 인풋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줘요? 컴퓨터를 리셋 버튼을 눌러주죠. 그러면 컴퓨터가 다시 돌아가게 되잖아요. 즉 수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이렇게 생리적인 것만 아니고도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리셋을 시켜주는 버튼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유명한 아프리카 전래 동화를 보게 되면 거기서 정말 우리 인간의 본능 중에서 식욕과 뭐 성욕과 그 다음에 수면욕과 여러 가지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어느 게 가장 넘버원이냐 이런 걸 테스트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수면이 왕이었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서는 사람이 생존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왜 생존을 못하게 될까요? 우리가 계속 당기기만 하게 되면 어떻게든 고무줄이라는 결국은 끊어지게 되겠죠. 이런 고무줄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자율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뭐 자율신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자율신경 치료에 대해서도 뭐 간단한 치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율신경이라고 했을 때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명상기법밖에 없었고 운동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5년, 7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HRV라고 해서 내 심박수가 얼만큼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기구도 사실 대중들 이게 익숙지도 않았죠.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인들이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자율신경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 신경들의 잔해다란 가지들이 동맥에 혹은 정맥에 이런 혈관들의 바깥쪽 막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 막과 내막과 이런 부분을 지배를 하면서 혈관을 수축시키는 기능을 해요. 그리고 다른 부분으로는 우리가 좀 배변 활동을 좀 참게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결국은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살잖아요.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서 교감신경이라는 게 항진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변비가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계속 이제 주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생기는데 육체적으로 그렇게 긴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적으로도 이런 긴장들이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동맥이 계속 긴장을 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똑같은 양의 피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혈액 자체가 공급이 되는 이 부분이 계속 수축을 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것들을 보내기 위해서는 혈관을 확장을 시키는데 확장이 안 되니까 속도를 높이는 거죠. 이게 혈압의 발생의 이제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보내야 된다니까 혈압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혈압이라는 거는 단위 면적당 피가 이제 얼마만큼 압력으로 가냐 이런 것들이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이 혈관이 수축이 되는 게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굳게 되고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굉장히 작은 이런
효과들이 결국은 나비 효과처럼 크게 가가지고 우리 몸의 동맥경화까지 만들게 되는 거죠. 즉 잠을 자지 않는 걸로 인해 가지고 만성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동맥경화와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이 병원에 오게 되면 잠은 잘 주무시냐고 물어보고 이런 부분을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여러 치료법들이 있지만 자율신경계 치료라고 해서 너무 또 맹신하시면 안 돼요. 자율신경계가 우리 수면과 그 다음에 동맥경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수면을 통해 가지고 동맥경화 발생하는 데는 이런 신경계가 작용을 한다. 그렇지만 수면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은 동맥경화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잠을 잘 때 내가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충분한 시간을 잘 못 잔다든지 혹은 자다가 깬다 그러면 아 내가 동맥경화의 위험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항노화 전문의 골종혈장 윤영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